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한국하모니카연맹. 이곳에 하모니카 연맹을 만들고 지켜온 살아있는 하모니카의 역사가 있다. 손에서 하모니카를 놓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어떤 조건이냐? 무조건 약하게. 봐요. 이거 뭔가 봐요. 처음부터. 응? 이게 만약에 4분의 4박자니까 한 박자 반이라면 하나, 둘. 전쟁에 부산에 피라를 갔는데 우리 집안 형님이 하모니카를 가져와서 부르는데 악보도 안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얻어가지고 불기 시작했어요. 이예봉 씨가 하모니카 연주를 시작한 지 어느새 6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다. 그리고 후학 양성을 위해 강의를 시작한 것도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야말로 그는 하모니카의 산 역사인 셈이다. 그래서 하모니카를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교재를 보니까 교재 저자가 이예봉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책을 만드신 선생님한테 좀 직접 배우면 아우 제대로 좀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역시나 책으로만 이렇게 공부할 때보다 직접 강의를 들으니까 그동안 몰랐던 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아, 역시 잘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거의 한평생을 함께해온 하모니카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모니카를 쉽게 생각하거나 연습과 준비를 게을리한 적이 없다. 그는 늘 그런 자세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네, 조금 있다가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강사 교육을 10시 반서부터 12시 반까지 하는데 하모니카 지금 필요한 거를 고르고 있어요. 네, 하모니카 한두 개를 오는 게 아니라 12개 갖고 불어야 되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가 하모니카를 접한 지도 벌써 60년. 하모니카를 처음 접한 7살 이후 그는 줄곧 하모니카 하나만을 바라보며 한평생을 살아왔다. 그런 열의와 노력이 그를 하모니카의 명인으로 만들었고 여전히 하모니카 외길을 걷고 있다. 하모니카 연맹에는 이예봉 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예봉 씨는 거의 하루 종일 하모니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알고 같이 이제 하모니카 연맹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오로지 후배 양성과 우리 한국의 하모니카 발전을 위해서도 온몸을 바치시는 분이에요. 첫 수업이 끝나고 두 번째 수업이 시작되는 10시. 이 수업은 하모니카 강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으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제 하모니카 이렇게 해보니까 건강에 좋고 또 여러 가지 악기 중에서 이 호흡하는 악기, 그런 악기는 하모니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보급도 해야 되겠고 우리 강사들도 그런 데 주안점을 줘서 또 음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하모니카 많이 보급하고 싶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크로마틱 하모니카의 연주에 대한 것. 크로마틱 하모니카는 밴드나 페이크 기법을 쓰지 않고 두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색적인 하모니카.